으로 정하는 자본 감소, 승인받아야 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본 감소는 모든 자본 감소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본 감소는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뜻합니다. 실질적 감자 결의를 하면은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감자라고 하는데요. 자본 감소를 감자라고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실질적 감자가 있고 형식적 감자가 있어요. 서류상으로만 그 수치를 낮추는 게 형식적 감자고요. 실질적으로 자본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 실질 감자인데 방법이 주식 금액 자체를 낮추는 게 있고 주식의 수를 낮추는 게 있어요. 주식 수를 낮추는 거는 뭐 소각한다든지 두 개의 줄을 한 줄로 합쳐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주식 금액은, 주주가 금액의 일부를 포기하는 절기라는 게 있고요. 또, 과잉 금액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자하는 방법이에요. 환급이라고 하는데, 절기와 환급. 절기와 환급. 요거는 이제 숫자 감소하는 것은 소각하는 게 있고요. 합쳐버리는 거죠. 합병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 수를 합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실질적 감자일 때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 승인. 참고해 두시고요. 자본감사 감소에 대해서는 상법, 이 보험업법의 141조, 149조 등을 준용합니다. 준용한다는 말은 응용 적용한다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0조를 보면 조직 변경입니다.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수 있다. 이것은 이제 선택조항이죠. 할수 있다니까. 행정청이 아닌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조직 변경할 수 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조직 변경, 보험업법에서의 조직 변경은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바꾸는 것이지,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다. 합병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직 변경은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상호회사가 조직 변경되어서 상호회사가 되면 구조에도 자본금 납입 금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금 총액을 300억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상호회사는. 상호회사는 자본금이란 용어 대신에 기금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